화사한 오늘을 즐기고 푸릇함을 누리는 일, 그보다 근사한 것은 일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상대가 사랑하는 아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오늘인데요. 이승계 주줍으면 죽었나 서로가. 대나 이승계 그렇게 해주지 누가 해줘. 아이고. 웃을 일이 있으면 크게 웃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버리는, 그래서 매일 웃고 사는 이동요 할아버지와 최충금 할머니. 이렇게 항상 웃으세요? 그렇게 서로 쳐다보면 웃음 나오지. 왜 이렇게 잘 웃으세요, 할아버지? 아이, 좋은 것 보면 웃음 나오고, 나쁜 것 보면 울음 나오고, 그렇죠, 뭐. 아이고, 나 참. 늘 가장 멋진 오늘을 사는 노부부의 하하호호 인생 만나보시죠. 따뜻한 볕이 들면 부부는 밭에 나가 농작물을 심습니다. 콩이며 상추며 각종 농작물을 텃밭에 심어 먹는 일이 늘 새롭고 즐겁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감자 놓고 다니는데.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부부가 꼭 붙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혼자 하려봐요.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 게 힘 들들고 또 서로 얘기가 뭐하니까 힘도 들들고 일거양득이고 고양이 생이면 막 운동한다고 뭐도 이렇게 이러면 되는데. 운동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죠. 운동. 이게 일어난 게 운동이요, 이게. 운동.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밭일을 끝내놓으면 오전 중에 또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좀 묵은 가나고 이제 닦으려고 그래요. 닦으려고 이렇게 빠시는 거예요? 아.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냥 주면 너무 커서 안 넘어가지 잘. 그냥 깨트려서 줘야지. 그럼 엄마 쉬라고? 다 찢었네? 어허이. 됐어. 다, 야. 자, 그 줄게. 묻혀. 내가 웃었겠지? 힘드는 건 내가 해야지 참. 나이는 더 먹었어도 여자라 나만 무리야. 이제 됐네. 여기다 섞으면 되겠네. 이런 사람이 먹어도 멋있겠네. 이렇게 남은 거 그거 쉬어서 안 돼. 그래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지만 굳이 공들여 모이를 만드는 이유, 할아버지가 정성 들여 키우는 닭들 때문이죠. 닭 한 30마리 되죠? 30마리요? 아, 저 쉬군데 이렇게. 이거 먹으면 돼. 예? 먹으라고. 괜찮은가요? 예, 뜨거운 입이라 괜찮다고. 지금 바로 먹어요? 그럼. 따뜻하냐? 네, 따뜻해요. 여기 깨트려서 먹어봐.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냐? 알려. 잘 먹고 싶어. 여기 곧 깨트려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 달걀. 바로 먹어봐 그냥. 여기 괜찮아요. 비싸서 웃어서 양기장 닦아서 웃어. 맛있어요. 남았구만. 아, 몸이 좋지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거 돈 주고 사서 먹거든. 하나도 안 남았어? 예, 두 개 남았어. 그리고 또 묻었네. 옆으로 사서 먹어 참. 두 개. 이제 하나 먹고 못해는지 창에 가려고. 네 개. 15. 이게 그날 오후. 마리가 이것도 잘 나. 팔으려고 우리 장이가. 아, 장이 지금 파시려고요? 아, 네. 장이가 팔이야 사료 팔지. 내가 몰랐지? 자, 고.
종종 마을 장에 나가 달걀이며 농작물을 내다 파는 부부. 콧바람도 쐬고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늘 함께 붙어 다녀선지 이미 장에서는 유명인사입니다. 인꼬 부부. 아, 인꼬 부부라고요? 인꼬 부부 양반. 장이들 이렇게 한양장이고 그러니까 저 별것도 아닌데 부러워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도 좋으셔갖고 두 양반이 되니까 엄청나게 두 양반이 인꼬 부부답게 나란히 자리 잡고 그냥 인다 해서 팔고 온다 없으면 가지고 가지 뭐 그럼 내가 나한테 얼마야? 5분 아니야 5분이야? 네 15,000원이야 15,000원이 다가 전부다 달걀을 팔아보지만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요. 아니 양이장보다는 비싸요. 그 알보다는 비싸서 먹어본 사람이야 또 사고 또 사고. 임자 없으면 가지고 가야지 뭐. 이것 때문에 그냥 오래 앉았다를 못하지. 도시야. 이때 맛있는 게라니요. 이건 한 번 사가면 맨날 사가. 아이고 그래요. 쭉 빼줘. 하나, 둘, 셋. 이웃 상인이 마음을 써줍니다. 이런 게 시장 인심이죠. 고마워. 아이고. 계란 사셨어요? 예, 계란 샀지. 그냥 하나도 안 갖고. 두 인구 부부 왔지. 예? 인구 부부? 인구 부부 왔지. 인구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네, 계란 맞아. 사준 거야. 예. 잘 먹게요. 시원하죠 뭐 팔 넘은 건 팔이야 한 게. 하루를 마친 부부가 또 같이 텃밭에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전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도 약도 이거 말하자면 저 채소라는 게 여러 가지 먹으면 좋은 게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아무거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열두 가지만 넣고 삶아서 먹으면 약이 돼요. 건강한 채소에 할머니가 솜씨를 부리면 맛있는 찬이 됩니다. 할아버지 깨야요, 입제. 존중이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100년 살아. 100년 살라고. 먹는 거 그런 게 뭐이고. 아, 이런 것도 이게 저 뭐 이게 좋은 거다 맛있다고 이것도 상추쌈 이게 금방 뜯어온 거라고 이게 아껴 금방 뜯어온 거 이런 걸 먹은 게 이제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지. 그날 저녁 손녀랑 뭐 못돼 여기는 부었네 부었어 괜찮네. 여기는 뜨거 그러더라 아니야. 언제 약 새로 발라야 할 텐데. 그래 피부과 가서 그 물어봐 그래서 약도 좀 사다 발라보고 야 안 나서요. 피부과. 이러면 또 그러고. 참 밭도 다 손으로 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웃고 있어서 몰랐는데 며칠 전 농사일하다 다친 할머니 손에 무리가 갔나 봅니다. 애들이 엄마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 그래. 애들이 오면 나보고 똑같아죠 뭐. 똑같아. 할아버지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꼼꼼히 밴드를 붙여주는 할아버지. 속상하죠. 속상해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얼른 낫게 나야 하는데. 낫게 틀렸어. 밭은 다 매거든. 아이 먹고 살란 게 일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전부 매는 게. 그 내일만 했깐 젊어서 전부 도대히 먹자, 넘일자, 몸 성하니까 이거.
그랬지.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 결혼해 5남매를 키우려다 보니 안 해본 일도 못 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 없이 그냥 뭐 보는 게까지 무슨만 삶아 먹고 분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무슨만 삶아 먹고 정말로 제일 먹을 것이 제일 문제였었지. 그 고생하고 다 하나 바라고 사는 게 고맙지.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사는 생각에서 웃어가며 살아, 그죠? 속상해도 그러면 괜찮아요. 웃자는 게 맞나? 애교고 자기 갔다 오면 말 들은 욕이 다 하고. 그렇게 웃다 보면 또 내일이 올 테니까요.